거예요.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서 넣어가면서 네, 머랭을 올려줄 거예요. 근데 머랭을 좀 오밀조밀하게 올려주셔야지 네, 전체적인 카스테라 식감이 좀 폭신폭신해져요. 머랭을 덜 올리신다거나 하시면은 약간 떡처럼 꾸덕꾸덕하거나 찐득찐득한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취향 차이니까 네, 우선은 좀 포슬포슬하게 올려볼게요. 반숙 정도로 처음에 머랭을 살살살 올려주시고요. 제가 설탕 3번 정도 나눠서 넣으라고 말씀드릴 때 그냥 그 눈으로 보는 네, 기준으로는 전 첫 번째 1단계는 우선 올릴 때 맥주 거품 정도 됐을 때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맥주 거품 정도 같은 느낌이 났을 때 3분의 1 정도 네,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넣고 올려주세요. 네, 두 번째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릴 때는 핸드워시 중에 이렇게 눌러서 하는 포밍워시죠. 포밍워시 같은 느낌 정도 날 때 네, 두 번째 설탕 네, 넣어주세요. 네,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졌죠, 머랭이. 그래서 이제는 네, 뒤집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머랭이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1단계로 덜을 조금 정리해주세요. 결을 정리하는 것까지 네, 진행을 했고요. 노른자랑 앙금이랑 설탕을 섞어주실 거예요. 계란 노른자 그리고 설탕 넣고 우선 같이 섞어주고요. 실온에 한두 시간 정도 두셨다가 네, 사용하시면 좋아요. 부드럽게 네, 잘 섞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쌀가루를 넣고 섞어주실 거예요. 쌀가루는 조금씩 체에 쳐서 가르듯이 쌀가루랑 노른자, 설탕 같이 섞어주실게요. 만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지금 반죽을 아까 좀 전에 만들어놨던 머랭이랑 이제 섞어줄 거예요.